열심히 뭘 아직 하고 계시는데 나오겠지 뭐. 여기서 이렇게 인간 잘려도 뭐 여기 내가 있는 건 아실 거야. 안 나와도 됐어. 나와! 씨! 눌렀는지 확인한 거야. 내가 잘못, 이것도 눌렀으면 정지했을까봐. 안녕하세요! 고객님들. 지금 양평 동물머리를 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짤 아시죠? 그거 여기 쓸 필요가 없어요. 왜요? 저 오늘 비로 올라왔는데 니 짤 들어가요, 그거. 아휴, 또 눈물 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 채널이 신현이 그때 진짜 슬퍼서 이렇게 한 건데. 어, 아니 나는 진짜 놀림거리야. 나 진짜 너무 지우고 싶더라고. 연번에 뜬 거야. 그래서 아, 너무 창피하더라고. 내가 왜 저랬을까. 저때 너무 갬성적이었다. 아니 근데 우리 모두 울었어 그거 보고. 아니, 차 안에서도 또 차 안에서도 겁나 울더만. 근데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는 건데? 예? 저희 그 양평 동물머리 하던 그 점도 계속 먹고 싶다고 했었던 친구잖아요. 그래요. 네 그래요. 오늘 원래 이제 안 만나도 되는 어느 정도 좀 제가 열심히 찍어가지고 그래도 조금 모아놨어요. 맞아. 근데 왜 만났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그냥 보고 싶어서 만났어요. 진짜요? 그랬어? 아니에요? 한 편이라도 진짜 만나서. 근데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되면 두 편 나올 수도 있어. 왜냐면 우리 두물머리 핫도그만 먹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젤라또도 먹어야 돼. 젤라또. 그 젤라또는 근데 후식이잖아요. 양평 맛있는 거 많지 않을까? 나 근데 그것만 먹고 왔거든. 난 내가 그거 먹고 오는 게 재밌을 것 같아. 난 핫도그 진짜 잘 먹어 자신 있는데. 거기 진짜 맛있다니까요? 그럼 알지. 우리도 알아요. 맛있다. 우리도 먹어봤어요. 진짜 맛있어. 그리고 그 겹겹이 돼 있고. 어. 슬퍼도 맛있긴 하죠. 아, 그래서 웃긴 거야. 그러니까 슬프고 한데 너무 잘 먹는 거야. 핫도그 계속 두 개 먹었나 그랬잖아. 먹는 게 두 개 매운맛 그냥. 기름 안 줘. 우리 어떻게 물 새나 봐. 지금 괜찮아. 갑자기 이 얘기하니까 이번에 왜 삐삐삐 그거. 근데 나는 그때까지 깨어있었어가지고 너무 놀랬거든요. 그냥 눈 뜨고 있는데 그게 울려가지고. 선생님은 집에 갔는데? 갔더라. 죽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옛날에 초등학교 4학년 때 편지 쓴 것도 있어. 각 대통령님과 북한에 편지 썼어? 네 편지 썼어. 근데 전화할 때 원래 그런 거 잘 안 먹었는데 어떻게 왜 무서워? 옛날부터 그걸 진짜 무서워해서. 봤어? 트라우마가 있어? 아니요 그냥 없어. 그냥 무서워. 너무 무서운 건데 뭔지 안 써있으니까 또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손이 막 떨리는 거야 이렇게 진짜. 나는 그걸 마음이 있었어. 어, 샴푸도 무슨 챙겨야 되나? 보시면 확인해. 마음이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난 미안하기도 한 거야. 내가 너무 떠니까 이게 내가 안 떨려 그래도. 근데 나중에 오바이형 울릴 때도 살짝 놀래가지고 그래! 아, 그 소리가 너무 무서워. 소리가 너무 무서워. 소리가 너무 무서워. 근데 그렇게 해야지. 어쩔 수 없잖아. 놀랐겠지만 두물머리 오프닝입니다. 편안한 면 먹자 왜? 편안한 면까지 가야지. 편안한 면 너무 맛있어. 우레옥. 우레옥 먹어봤어? 우레옥? 당연하지. 그게 너무 맛있더라? 약간 김치맛 나는. 물김치맛 나는. 뭐지? 너무 맛있더라? 빨리 김치맛다. 우레옥은 먹을만 할 거야. 그리고 나 비빔냉면 좋아하잖아. 고기 안 팔아 비빔냉면. 하나만 먹어봐. 먹어봐. 아 저 뭐 프링글스 오랜만에 먹어. 저도요. 프링글스 한 통 다 먹어봤어요? 프링글스가 한 통만 먹는다고? 어떻게? 프링글스 논란 몰라요. 너 그것도 밈이지 그거? 밈이에요 진짜로? 프링글스 한 통 밈 몰라요? 그거 언제 건데요? 신났어. 표정만 신났어. 힌트 줘. 영진님 영진? 살인 건 짓불도 없지만에서 나온 밈이지 않나? 야 이거 밈이 아니라 옛날에 유행했던 거. 그래. 이게 무슨 밈이야? 뭔데 얘기가? 채령님. 채령님? 응. 그거 아니야 채령님. 어떻게 짠 거 먹겠다. 우리 짠 거 먹으러 가네. 맛있겠다. 두 개 먹을 거예요? 하나 먹을 거예요? 두 개 먹을 거예요? 너 두 개는 먹어야죠. 나 그거 해보고 싶다. 핫도그 내가 얼마나 몇 개를 먹을 수 있는지. 한 세 개는 먹겠지? 먹으라 하면. 그럼 울면서도 두 개 먹었는데. 안 울었어요. 그거 다 연출. 썸네일 어그로? 나 그때 왜 울면서 그 영상을 이렇게 카메라가 달고 막 그랬는지 모르겠어. 나는 가끔 별 생각 없이 눈물이 나거든? 아침에 딱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베개 베고 이렇게 누워서 눈물이 나는 거지. 아, 눈물이 자꾸 나지? 계속해서 눈물 나서 찍었어 그거를. 영상 하나 30초 찍어놨거든? 근데 이건 못 올리겠더라고. 아, 나 그런다니까. 나 아픈 것도 나 아팠어! 라고 이렇게 말하고 나 이랬다? 다 말한다니까요? 네 그게 유튜버에서 삶을 오래 살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 그것도 그런 것 같은데? 아니야 관종이니까 유튜브 하는 거야. 그래도 나도 관종이 아니라 생각하거든? 팬들이 그러더라고. 관종이 없는 유튜브는 없다고 진짜. 관종 가지는 거 싫으면 솔직히 유튜브 못한다고. 관심을 안 받고 살 수가 있어요?
너무 슬플 것 같은데? 누가 나한테 관심 표현해주는 걸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아 그러네. 근데 원래 나 그런데. 왜? 근데 언니 그래도 언니 유튜브 하면서 많이 좀 변화하셨어. 저 유튜브 변화하면서 별 많이 변한 것 같아. 응. 주무세요. 아니 갑자기 조용하면 졸린 거 같아. 먹었더니 졸릴 때도. 아침부터 우리 집 와서 참외 먹어봐야 돼요? 먹어봐야 돼요? 언니 몇 개 먹었더니 졸려. 아 참외도 먹었어? 안녕하세요. 네, 내장 결제 도와드릴게요. 네. 하나 받았습니다. 쿠쿠는 뭐야? 이거는 신메뉴 망고 용과 레모네이드. 미국에서 엄청 유명한 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팔당 장어. 아, 요즘 장어 먹고 싶은데. 요즘 장어 약속을 두 개 잡아놨지. 장어 약속? 장어 약속이 야, 너무 귀엽다. 그럼 잡았지. 매연님, 셰프님. 아니, 안 들어봐요. 스피치! 스피치 선생님. 편하게 장어를 드실 수 있는 모임이 한정적일 텐데? 나 장어 편하든 안 편하든 먹을 수 있는데? 아, 그러면? 이거는 제 모카고요. 화이트 초코 모카. 나 원래 화이트 초코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요? 너무 달아서. 맛있어요? 그 느낌이? 와! 봐라! 진짜 달다, 이거! 어, 언니도 단단하! 와, 우리 빠지 같은데 갔었으면 좋겠다. 빠지 같은 거 여름에. 언니 빠지 좋아하세요? 나 재밌어. 아, 그랬던 거 같다. 선영이가 무서워했었던가? 아, 굳이. 선영이가 홀몸이었어 봐. 나 부산 가서 롯데월드 갔을 거야, 그거. 양평군이다, 이제. 인서트. 아, 인서트. 인서트 홀몸이에서 왔다요, 여러분. 인서트 간단하네. 여러분, 그 갈 때 한 번 더 알려 보여드릴게요. 강의 안 돼서. 지금 찍어드려. 인서트. 너무 오랜만에 먹어본다. 얼마만에 먹었어요? 나 이거 코로나 전에 먹어봤는데. 어 진짜? 응. 양품이 먹을 갈 일이 없었어. 선영이가 최근에 갔어. 저가 작년 11월. 나는요? 언제 울었어? 나는? 작년 딱 1년쯤 됐을 거야. 글쎄, 나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아니, 우리 이거 올려. 아니요. 업로드 되잖아요. 업로드 될 때 링크를 하나 걸어 놓으세요. 타고 가서 보일 수 있다, 여기서. 호기미 분들이 그 전에 비공개. 그렇게 달아주세요. 난 가끔 눈물. 아니, 나 비공개 할 거라니까, 그러 나는 가끔 핫도그를 먹으며 눈물을 흘린다. 내가 그거 보고, 아, 내 유튜브 영상 900개인 거 좀 정리 좀 해야겠다 싶더라고. 큰일 났네? 10km 먹었어. 미치겠다. 20분 뒤로 들어가는 거야? 네, 40분 도착이야. 아, 유턴을 저기까지 가서 가는구나. 아, 빠지는 길이 아예 없네? 아, 터널도 보고 좋지 뭐. 와. 아, 나는 그 표정 너무 웃기더라. 내가 몇 번 봤어. 계획 세울 때. 얘가 우리한테 손 긋잖아. 언니들 잘 먹는다. 역시 위가 커. 이제 우리들이 쳐다보지. 요즘 자꾸 안 먹은 척 하네. 아, 집에 혼자 참외 먹고? 참외 못 먹었다, 이게. 못 먹었다고? 먹은 게 아니고? 아, 나는 먹어도 되는데, 조금 얘한테는 배탈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나는 알잖아. 그, 이 집 과일은 썩기 직전에만 먹을 수 있다는. 오늘 내가 그 참외 보면서 냉장고 열어봤거든? 그때만 더 심한 키위 두 개가 있었어. 거의 말린 고구마였어. 아니, 그 키위가 냉장고에 들어간 거야? 어머. 고구마 말래. 얘 토너로 도대체 어디까지 간 거야?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 유턴에서 2턴을 다시 타서 이렇게 가야 된다, 뒤로 가야 된다, 내가 지금. 내가 보니까. 언제 또 이런 경험을 해보고 터널을 언제 이렇게. 뭐만 하면은 언제 또 이렇게 경험하겠어. 이거 무슨 장착됐나봐. 내비게이션. 진짜. 아, 진짜. 유턴하라고. 그대로 그 자리. 거기 여러분 오시려면 조심하세요. 한번 잘못 빠지면. 네. 지금 그래 우리가 몇 번을 가야 돼요? 먼저 겪어서 알려주는 거야. 그래, 그래. 네 이렇게 해서 열로 이제 유튜브에서 다시 절로 가나 봐요. 아 그럼 이제 인서트 따는 구간이 나오는 거지. 진짜. 어 나 저 아까 오면서 본 거 같은데 이상하다. 어 나 여기 약간 개미지옥 같아. 이 정도로 카메라 켜놓을 거면 고기미들도 같이 유튜브한 느낌 나겠어. 어 나 이 카페 아까 좀 오른쪽에서 봤는데 이상하다. 아니야. 자 터너 시작입니다. 자, 도착했어요, 저희. 주차하고 쭉 이렇게 걸어가면 그 핫도그 집이 나와요. 여기 이렇게 쭉 걷는 길이 되게 좋아. 맞아. 그래서 핫도그도 핫도그인데 진짜 좋아, 산책하기. 오리! 어디? 오리. 오, 있다. 귀엽네.
저기 앉아서 강 보면서 드시고. 아~ 맞아 맞아. 아니요. 그 우리는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있잖아. 거기를 무조건 가야지. 아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 아이씨 똑같이 있네 그대로. 그대로네. 시방고 한국어 힘들었어요. 아 왜 한국어죠? 가요 빨리. 어디에요? 저건가? 만약에 지금 사람 앉아계시면 일어설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가신다면 거기 앉으십시다. 어디였는지 기억나요?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날 수가 없지. 자 도착했어요 여러분. 와 영업시간이 되게 시 같다. 시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해질 때까지. 여기 잘 보면요 이렇게 만드시는 게 보여요. 설명 서서 다 해드려요. 네 어떻게 하세요? 네 찍어줄게요. 오. 오. 우와 가자요. 박수 칠 소리 손이 없어서요 우리 둘이. 아, 아니 찍어줄게. 너랑 나랑 손 아니요. 하나 둘 셋 둘. 짜잔. 어머 예쁘다. 우동통통해요. 잘 먹습니다. 어 이거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어, 맛있겠다. 진짜 진짜. 맛있어. 바로 맛이야. 와 진짜 맛있어. 세븐 좋은 거 쓰시는 것 같아. 이게 진짜 맛있다니까요. 어쩜 이렇게 빵부터 소세지까지 다 맛있을까. 빵이 너무 부드러워. 우리 썸네일 찍어야지. 두 번째 시간 있어. 이거 먹고 또 먹을 거니까. 오늘 안 오고 만약에 조금만 늦게 왔으면 더워서 아, 밖에서 못 먹었을 것 같아. 나 그때도 땀 뻘뻘 흘렸어. 땀 뻘뻘 흘리면서 핫도그 먹어서 눈물 흘리는 거야? 아 이거 되게 감질맛 나네. 근데 이게 두고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그때 시켜 먹어야 돼. 아유 소리가 바삭하니 맛있어 보이네. 아니 너무 잘 찍었어. 가자 우리 나 이거 다 먹어 가면. 갔다 올게. 선생님 먹을 거지? 매운 거? 네. 잘 나왔나요? 제가 많이 동글동글해졌다고요? 저도 알아요. 저는 우리 끝에 꼬다리 좋아해요. 이거 매운맛? 네. 나 진짜 천천히 먹었는데 저기 앉으신 분들이 아직도 하나 다 못 드셨어. 짠짠. 아 우리 사진. 아 우리 사진 찍자. 아 맞아 한번 찍자. 사진 찍자. 우리 슬픈 표정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아 이거 좀 먹고 이제 슬픈 얘기를 해야지. 소세지 빨간 거요. 아까 맛있는데. 이게 너무 맛있어. 요즘에 별일 없어? 없어, 없어. 집 짜내는 중이야. 그 저는 생리주간일 때도 그러지만 5-6개월 이렇게 막 그냥 반년에 한 번씩은 꼭 이런 날이 오는 것 같아. 그냥 생각이 깊어지고 안 그래도 생각 많은데 그때 아마 고민거리가 있었긴 했을 거야. 있었을 거야. 근데 진짜 이렇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지나갔어. 항상 그래. 돌아보면 옛날엔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던 것 같은데 지나보면은 그래 생각도 안 날 정도로. 맞아 맞아. 근데 그 순간엔 그게 안 지나갈 것만 같고 고립되어 있는 것 같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하지만 해는 뜹니다 여러분. 요즘은 영화 보면서 울었지 막 슬퍼서 울지 않았어요. 어? 침대에서 눈물 또르륵 흘렸다 그러지 않았나? 뭐 계획적인 눈물이 아니라 그냥 가끔 이렇게 하다가 멍 때리다가 그 눈물 또르륵. 어디 그러지? 감성적이라 그런가? 나 진짜 엄청 감성적인가 봐. 난 진짜 여기서 누가 갑자기 울면 눈물 날지도 몰라. 선행이도 거의 그런 편 아닌가? 언니도 감성적인 부분이 감성적인 엄청 커. 있어. 나 어저께 생방송에서 네가 선물해준 춘삼 있잖아. 아 보여드렸어요? 어 생방송에서 녹화 끝나고 이제 보여드렸는데 엄청 울었어. 나도 근데 아까 안방에서 보고 하면서 눈물 핑 돌더라고. 나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웠다니까? 언니가 그냥 덥석 받아버리면 너무 놀라실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편지를 써서 먼저 고하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여셔라. 내 편지를 그래서 써줘. 울려라! 유명한 짤이 되게 많아. 그게 선물 받은 주인들이 다 온 거야. 긴장해서 울지 몰랐냐? 여기 그런 곳이야. 근데 여기가 그렇게 좀 마음에 있는 걸 개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야. 여러분들 좀 답답하시면 여기 오셔요. 여기는 집이 갱 나와요. 나도 거 쓰면서 울었어. 근데 편지 쓰면서 가끔 핵도시락이 진짜 찐찐이라고 생각하는 게 친구 앞에서 이렇게 우는 적이 별로 없어. 핵도시락에서 몇 번을 울어. 근데 나 이제 이상하게 너무 창피한 게 뭔지 알아? 사람은 반지는 않지만 우리가 먹고 있고 다 보여줘. 저도 혼자 있을 때 다들 쳐다보셨어요. 선글라스 끼면서 눈물 흘리고 계속 이렇게 닦고 막 그래. 누가 사진 찍자고 안 왔어? 핫도그 더 드실 분? 핫도그 제가 사올게요. 아니요 앉아 계세요. 세 번째 가면은 언니가 창피할까 봐.
이미 아시될 것 같은데? 그래? 콜라 서비스 주셨다니까? 어, 많이 몰리는 것 같은데 빨리 사올게. 갔다 올게. 뉴 친구를 가지고 와봤어요. 바로 옆에 커피차가 있는데 거기에서 파는 자몽에이드. 근데 핫도그 3개 먹었는데 이게 먹은 것 같지 않냐? 아 진짜 계속 돌아가네. 큰일 나네 이거. 진짜 10개도 먹을 수 있겠다 햇님 언니가. 이제 시작하는 느낌이야? 어때? 음료수? 어, 맛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나마 고기 먹을까부터 딱딱 알아들더라고요. 난 모르겠는데. 내가 그냥 말해도 모르지 않나? 단어의 핏대가 다를 뿐인지 알아들어. 그게 못 알아들은 거야. 또 달라고? 우리가 원래 목금 토 이렇게 갔다 오기로 했는데 아까운 거야 하루가. 그래서 하루 더 늘려서 하루는 각자의 시간을 갖자. 둘둘 늘려서 각자의 시간 갖자. 어, 저 고양이 지금 공개 테스트. 어, 진짜 고양이 공개 중인데? 아 귀여워. 뭐 먹고 있을까? 비둘기 먹고 있는 거 같아. 비둘기. 야 절대 못 잡아. 너 절대 못 잡아. 어, 그럼 다들 그날 뭐 할지 계획 짰어요? 나는 리스트가 3개 정도 있었어. 전 대구까지 갈 생각했어. 왜냐면 유튜브용을 할까 아니면 그냥 쉬는 걸로 할까의 두 가지 이제 경로가 있었던 거지. 어떻게 그 부산 하루 자유시간을 대구까지 가는 거지? 근데 간다는 건 아니고 그런 생각도 있고 지금. 여러분 왜 또? 편의점에요 실비김치 조그만 게 나온 거 알아요? 알아요. 근데 왜 말 안 했어요? 어? 나는 그걸 며칠 전에 봐가지고요 제가 하아 이러고 그걸 내가 처음 먹어봤거든요. 뭐죠? 괜찮아. 그래서 내가 이제 둘한테도 같이 먹어보려고. 근데 유행 너무 지난 거 아니야 우리? 유행 지난 거 뭐 우리가 뭐 그런 거 따졌어요? 뭐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었지 뭐.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먹었잖아 우리. 네. 오! 옛날에 뉴스에서 뭐 날씨나 혹은 어떤 뭐 축제 그런 거 있으면 헬기를 타서 아래서 찍었어. 맞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다른 손 흔드는 그 장면이 무조건 나와요 뉴스에. 그래서 나 그때부터 헬기만 보면 손 흔들거든? 나 하고 싶어가지고 헬기만 보면 카메라 있는지도 모르고 막 군용 헬기라니 군용. 근데도 그냥 흔드는 거지. 내 100% 신이 언니 방금 하던 얘기 뭔지 기억 못한다? 무슨 얘기 없었는데? 아 시비김치! 김치 먹방을 하자 이거. 하고 싶은 거 진짜 여기서 다 해. 내가 혼자 못하는 거 여기서 다 해. 댓글 어제 봤어요? 두 분이 신이 언니가 해달라 그러는 거 좀 해주래. 어머머. 다 해요! 근데 다 한다니까 우리 다 해! 우리 이번에 생방송에서 망고빙수 하기로 했어요. 신이 언니가 10개를 말하는 것일 뿐이지. 맞아. 우리는 뭐 하잔 나 하잔 얘기 하나도 안 한다. 그걸 근데 바로 진행하면 너무 좋을 텐데. 아니 아니 그 전에 밀린 게 많아서 바로 진행이 안 되는 것일 뿐이에요. 왜 선영이가 먹자는 거 바로 그날 먹으면서 신이가 하자는 거 바로 그날 안 해줘요? 이건 포도가 먹고 싶은 거잖아. 아, 맞아. 포도 생기기 전에는 언니들 어림도 없었어. 제가 언니들한테 을지로 포장마차 가자고 2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귀뚱으로도 안 듣더니 최근에 조만간 을지로 여기 너무 좋다 우리 나중에 여기 한번 오자 이랬어 내가. 아니, 그래서 CG로 눈물 흘리는 거 지금도 해줘요. 다들 내 맛에는 각자 안 들어 말을. 어이구 어이구 눈물 나지 그치? 아이고 여긴 눈물 바다네. 연기 때문에 딱 온다니까 울 수밖에 없는 곳이요. 선님 언니 매연이니까 매연이니까 우리 엄마가 크로키 이런 거 사놨는데 어두우면 내가 죽이지 이런 거 왜 갖고 오냐고 맨날 그랬는데 내가 사오네 진짜. 귀엽더라 애기 아이들이. 얘 딱 청소년인데 지금? 아, 어느 애기 아이 먼저. 아 맛있겠다. 우와 혹시 어? 유튜버들 나도 나도 네네 맞아요. 손님들 이렇게 오셨어요. 아 진짜요? 그걸 보고 오셨다고. 처음에 그때 제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참외 딸기 쑥 나머지 기억 안 나. 참외 촬영장 드셔보세요. 우와 참외 껍질이 들어있나 보다. 노란 게 보인다. 소르베스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소르베스럽지도 않고. 와 되게 특이한 맛인데 이거 참외가? 이거 뭐가 뭐예요? 이게 아카시아 우유? 맛인데? 와 아카시아 우유 너무 뱃살이야. 어떡해. 아카시아도 꽃을 난다. 와 너무 너무 신기해요. 여기 진짜 약간 맛이 굳이 따지면 좀 약간 레스토랑에서 팔 것 같은 맛 나지 않아요? 이거 너무 특이하다. 너무 맛있다 이거. 산딸기 이거는 전부 다 알만한 맛. 딱 아우 쎄그러. 말짱. 이거 뭔지 기억나. 맞춰봐. 뭐였지? 어? 초코아. 아카? 민트초코야 그러면? 에?
근데 우리가 싫어하는, 나는 우리가 싫어하는 막 민트 이런 느낌 아니야? 아니 이게 호불호가 있을 법한 것들이 안 그러네 생각보다? 이렇게 하면 뭐, 뭐가 뭐야? 무조건 아카시아. 아카시아 너무 약해. 슈카고 민트. 아이고. 볶은 참밀이에요. 여기 양평에서만 자라는 소중한 자원이에요. 참밀이라고. 카라멜 금귤. 감사합니다. 야 막걸리 난 뭐 나만 못 먹어. 어디? 나만 근데 나 먹어본 것 같아. 그때도 이거 있었던 것 같아서. 나 냄새 막. 와 술 냄새. 센 거 봐. 센? 몇 도야? 속쏠. 속쏠해? 속쏠한데 막걸리 알싸한 맛. 알싸하게 훈훈한 맛. 밀과쌀. 밀쌀. 짠. 씹힌다. 돼지미야. 엄청 고소해. 아, 파인애플. 당기, 당기. 파인애플. 당기. 먹으면 술 먹으실까? 와, 당기에 피터오입니다. 와, 와, 이거는 와. 어르신 우와. 맛이다. 이거 가위바위보. 어? 너가 안 먹고 싶은데. 그래, 가서 왜 했어? 안 먹고 싶어서? 응. 난 쉬셔서 먹으라는 줄 알고. 그러니까 안 쉬지. 설탕 절였는데? 야, 오렌지 미니 버전 먹는 느낌? 깨끗이 먹는 게 좀 불편해서. 자, 원픽 한번 골라볼까요? 이렇게 원데? 나 이거, 나 이거. 금귤. 나는 미에. 여기서 나도 음식. 오, 아, 쌀도 너무 매력적이야. 근데 씹는 맛이 너무 그리고 좋아. 근데 하나 남았어. 응? 근데 코스를 태워주시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에가 장미 요거트 아이스크림이고요. 속에 밑에가 산딸기 소르베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거 너무 예뻐. 이거 장미 디저트 좋아해요? 어, 굳이 쳐다먹어보지 않았지. 어, 진짜? 난 되게 좋아하네, 장미. 가봐봐. 머랭이다. 어맨. 많이 진하지 않다. 오히려 조금 크림치즈스러운 느낌 나지 않아요? 이거 왜 이것만 뜨겠어? 모래팍이 아니지? 야, 이거 떨어뜨린 사람이 뭐가 되는 거야? 안 쉬어! 알아. 여기 딸기야? 다양한 경험을 좋다. 과자 드셨어요? 과자라고 하니까 되게 귀엽다. 선생님 과자라 하더라. 과자? 이 맨날 과자라고 그러잖아. 왜 과자라 해? 처음에 우리 막 햇도시가 시작할 때 언니 그거 선영이 말투예요. 맞아, 언니 맞아. 그거 혜님언니 말투예요. 맞아. 뭐 말투 따라한다고 진짜 댓글 진짜 많이 달렸다. 근데 요즘은 전혀 그런 거 없어. 그냥 별로네요. 난 이제 내 말투가 뭔지도 모르겠어. 선영이 때문에 맛있는 거 많은 거네. 좋네요. 아 좋아요 아주. 근데 뭔가 우리 할 때 어디 갈 때마다 어디든 맛집 하나는 알아. 우리 저녁은 뭐 먹지? 달콤한 달콤한 거? 너무 괜찮은데? 나 진짜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나도. 나 진짜 여기랑 진짜? 먹으려고 진짜 안 먹었어. 근데 잘 어울릴 것 같아 오늘. 진짜 시끄럽고 진짜 복잡해. 그쵸 그냥 우리가 맛있는 그 미안해요. 미리 죄송하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기도 시끄러워. 하미가 제일 맛있어. 나는 내 1위. 여기 다 먹어봤어 1위. 아카시아. 나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 하나만 먹어야 돼? 아 무조건 오늘 왔는데 무조건 오늘 하나만 먹어야 돼. 무조건. 아카초코. 그럼 이렇게 드시면 되겠다. 아카시아 우유랑 참외랑 다카초코. 근데 아까 들으셨죠? 계절 지나면 바뀌어요. 없어요. 다음 주에도 없어. 많이 바뀌었다. 그렇게 다 드셔보세요. 잘 먹었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 끈 거야, 킨 거야. 아우 진짜. 야, 녹화할 때 빨간 물이 꽉 차 있니? 동그란 거 안에 들어가 있니? 네모대. 네모대? 난 그런 적은 없는. 아 됐다, 녹화 중이다. 아이고 선우원의 손목이 어때?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나는 이제 양평에서 가양 칼국수 먹으러 가. 아. 신현이 한 통 3개 먹었어요. 왜? 왜? 나는 6개 먹었는데. 아, 아유, 얼마 안 먹었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아, 그래서 여기 어디죠? 양평에 와서 맛있는 거 먹고 가네요. 터널 한 번 더 갈 것 같거든요? 아무튼 간만에 연잎 핫도그 아주 양껏 먹었어. 아. 처음으로 6개 처음 먹어봐. 나 항상 여기 와서 한 개밖에 못 먹어. 그래서 보통 차에서 먹으면 엄마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많이 안 사다 주더라고. 아까 그러더라고. 우리가 이제 두 개씩 먹고 저는 이제 두 개 먹고 배불러서 이제 언니들 하나씩 도트룩 가져갔었을 때 앞에 우리 앞에 분이 다른 분들이 오셨어요. 핫도그를 1인 1개씩 사오신 거야. 화를 엄청 내시더라고. 아니 핫도그 이거 하나를 나눠 먹으면 이거 커서 어떻게 다 먹어. 커서? 아 조금만 사와서 사는 게 아니라? 네. 우리 되게 당연하게 반대로 생각했어. 한 개밖에 안 사와서 뭐 하는 줄 알았어. 근데 무게감이 있는데 되게 헤비하지 않지 않아? 막 그런 거 날카롭게 먹었잖아.
시원한 잘돼? 질리지도 않아요. 아니 내가 안 보여요? 너무 맛있게. 젤라또도 되게 신기한 맛 많이 먹어. 아 젤라또 너무 맛있게 먹었어. 태어나서 뭐 신기한 맛을 다 먹어본 것 같아. 다 경험한 것 같아. 한꺼번에. 어, 맛이 한 6개, 7개 아니야 10몇 개 아 10몇 개나 있었나? 그래서 우리 10 아 2개씩 먹었지? 어. 그게 2-3개월에 한 번씩 거의 주기로 바뀌고 코는 한 달에 한 번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하셔요. 다음에 고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고수 내가 소프트 아이스크림 기계 사면 고수 아이스크림 소프트 아이스크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왜 고수를 갈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난 재밌을 것 같긴 해. 그지? 응. 나도 근데 그래 결국 셋 다 눈물 흘리는 거 다 아 그러네 나는 안 울었지. 와 진짜 거짓말처럼 연기한 것처럼 진짜 눈물이 거기서 어떻게 흘려야 되냐. 어떻게 둘 다 이렇게 눈물이 흐르네. 와 십자가 우와. 저렇게 있는데 저거 저 건물 저 봤는데 네? 또 봐요? 터널도 왔네. 이 봐도 대답이 아니야. 그거 알죠? 터널이 들어오면 꺼야 되는 거. 안녕 한번 끊고 사 갖고 올게. 그 다음에 하자 다시. 박수 한 번. 어 맞다. 미친. 죄송해요. 이럴 줄 몰라. 아 심지어 박수 소리도 들어. 이거 잘라 만들어 주세요. 아, 대박이다 진짜. 그냥 위에서 봤잖아. 내가 서 있었거든? 무슨 폭죽 터지듯이 폭우 하면 짱이다. 진짜 선영이네 선영이다. 와 너 어떻게 그러지? 누님이 심심할 틈이 없겠어. 야, 진짜. 어? 느낌이 저거 그런 거 있을 것 같다. 그치? 꿈꾼이에 개성주가 있을 것 같은 느낌 아니야? 저 꿈꾼이지? 그러네. 그치 느낌 딱 개성주 언제만 뜰까? 안 하면 이거 우리 끝까지 간다. 근데 아까 언니랑 그 얘기했다? 너 무슨 이제... 나랑 얘기했어? 네 아까 얘기했어? 아까 우리 핫도그 사러 갔는데 선영이 앉아있을 때 핫도그 사러 둘이 갔다 왔는데 그 튀김기 보면서 이렇게 저 저도 튀김기 우리 집에 놔둬 막 이런 얘기 하다가 핫도그 해두시라고 만들자 튀김 할 때 그런 느낌으로 튀김 있을 때 튀김류를 다 같이 해버리는 거야. 그냥 끝장판을 보는 거야. 그 튀김기를 들고 어디로 자자 야외로 자자 그냥 신이 언니네도 우리 튀김 할 때 어떻게 하는 거 알아요? 그 우리 중간 문 있잖아. 밖으로 나가서 문 다 열어놓고 신문지 옆에 다 깔아놓고 그거 깎아놓고 그 다음에 다 튀기면 문 여기 다 나서 주고 다시 돌아가서 튀기면 근데 진짜 매언니 고수겠다. 매언니가 음식 가게 하면 진짜 잘될 수밖에 없어. 라면 잘 끓이지 튀김 잘 느려 그 말하려잖아. 근데 못 팔아 느려.